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탈탈탈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기억 탈탈 털어드리는 탈탈탈 시간인데요. 드디어 나오셨어요. 네. 다른 프로그램은 여러 번 나오셨는데 탈탈탈은 네. 이제 처음. 아니 근데 그 배나TV를 많이 나오셨는데 탈탈탈이 네. 처음이라서 저도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 그게 탈탈이 네. 뭐고 배나TV는 뭐예요? 나 여기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배나TV는 이제 방송국 이름이고 탈탈탈은 프로그램 이름이고 아, 코너 이름이야. 탈탈이 네. 왜 탈탈이에요? 어? 탈탈 턴다고. 드디어 털어먹게 네. 생겼네. 네? 나 아직까지 나와서 다 털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많은 방송에서 했는데 이거 하면 뭔가 말 못했던 말 실수로 다 나오고. 국정원이구나. 국정원보다 더하지. 자, 이순실 씨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워낙 유명하니까. 네, 방송 스타 순실 언니. 그지? 근데 공식적으로 팬이 있잖아, 이순실 씨는. 할아버지들. 그죠? 아무튼 할아버지든 뭐든 대체 그 머리지. 그 세봤어요? 몇 명 정도인가? 네, 난 그 관심 안 해요. 그냥 다니면 사람들이 막 사인하고 사진 찍고 하면 그거 계산하면 200명 넘겠지 뭐. 200명. 그러니까 공식 팬클럽 뭐 이런 거는 아, 그런 거는 없으면... 그런 건 다 없애버렸어요. 아 있긴 있었는데 예, 예, 없앴다. 예, 예, 예. 왜 없앴어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수령님도 아닌데 그 뭐 어떻게 현지지도 아닌 거 빽 따라다니며 다 올리고 하는 게 싫더라고. 그것도 탈탈이 돼야 되거든. 아니 탈탈. 뭐 그래도 다 털려 그것도. 아니 그래도 그건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거지. 근데 그렇잖아. 나는 그게 조금 좀 싫어요. 근데 현재 뭐 여기 근래는 그냥 방송 활동을 많이 안 하시잖아, 그죠? 요새는 내가 탈탈보다 더 강하게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방송에서 우리가 다 이야기는 했지만 그걸 다 또 편집해서 안내 보내는 부분을 우리가 진짜 리얼하게 강의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보 강의를 지금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또 교회에 또 신앙 간증하면서 그래서 북한을 알리고 또 이렇게 탈탈탈처럼 아주 먼지까지 털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때도 뭐야 그 같이 그 군복 입고 이렇게 매일 네, 공연하고 또 공연 사회 뭐 이번에 또 결혼식 사회도 봤단데. 진짜? 우리 탈북민 결혼식? 아니 중국 조선조. 국제 글로벌하게. 네, 글로벌 비즈니스. 근데 두 분은 어떻게 하시는 사이세요? 이만갑에서 출연자로 네. 만나가지고 그렇죠. 이분이 되게 웃긴 분이에요. 내가 딱 갔더니 네. 이만갑 탁 해서 차 녹화 딱 들어가니까 보고 아니 김지성 씨 여기 오면 다 내 남편인 거 알지? 맞아 맞아 그때 결혼하셨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잠깐만 나 와이프 있는데 어떻게 네. 내가 당신 남편이 되냐고 뭐 이러면 그렇게 남자들 들어오는 순서대로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첫 번째 남자가 그래서 강명도 씨가 첫 번째 남자가 됐어. 아무튼 이분이 대단한 거는 분위기를 잡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내가 첫 출연인데도 상당히 어색함이 없이 릴렉스 할 수 있었던 잘 적응하게 도와줬던 네 그런 그런 걸 잘하세요 확실히. 네. 아이고 고마우셔요. 자 이순실 씨, 저는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이번 탈탈탈 통해서 좀 더 알고 싶고요. 네, 일단 고향이 평양이시잖아요. 네. 몇 살까지 사셨어요? 그냥? 내가 이민학교 4학년까지니까 한 10년 정도 살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또 군부대에 또 이전되면서 이군단 사령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 원래 그러면 평양에 있다 계시다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여기처럼 뭐 수도방위 사령부처럼 그 평양 평방사에 예, 예. 그런 데서 이렇게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아버지가 이군단 사령부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예, 그래서 황해북도 평산군 와연이로 온 거죠. 오. 그래서 군부대 학교에서 졸업을 한 거고. 어렸을 때 그럼 평양에 대한 기억이 있겠네요. 있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그때도 평양이 그때 내가 조금 6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도 평양도 건설 세종국 건설처럼 건설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네, 그렇지. 지하철 공사도 하고 도로 공사도 하고 그래서 막 밤에 돌다가 막 빠지기도 하고 막 새 뭉치는 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지하철 기억에 제일 남는 평양 지하철 네, 네. 황금벌역 있잖아요. 네, 건국역 그쪽에 우리가 그 있잖아요. 우리 집 근처에 나가면 황금벌역에 이 포도송이 무늬가 막 먹고 샨들이야.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동하게. 지금도 그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 샹들리에를 네. 포도송이로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황금색도 멋있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북한 지하철 안에 뭐 거기도 초상화 있나요? 거기 맨 이렇게 지하철 바람벽에 보면 네. 김일성 건국역에 가면 김일성이 건국하는 그
세조건설식의 건국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눈썹, 속눈썹까지 몽땅 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타일. 북한의 네. 지하철의 특징이 뭐냐면 북한 역사를 그대로 생겨놨어요. 그래서 개선역 하면은 뭐 소위 말하는 8월 15일 날 김일성이가 그 해방을 일으켰다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개선역. 중심이 딱 있어요. 네, 뭐 이런 네. 게 있고 전후 전승 뭐 해가지고 전쟁을 또 현상하게 건국 광복 뭐 이런 붉은별 이런 식으로 쫙 해서 벽화로 딱 이렇게 현상을. 여 이름도 그렇고 네. 여 이름마다 네. 네, 상징적인 이런 그림이 있는데 선전 그림을 붙여요. 그림이 그렇죠. 선전 그 포스터 그림이 네. 이런 그림이 아니라 몽땅 타일로 나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처럼 타일로. 타일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이게 화가가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섬세한 타일로 했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게 다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자, 아무튼 지하철 이야기는 그쯤 하고. 근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면서 그러면은 평산에 가서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학교 다니기 시작했다. 그 이민학교까지는 그 거기에 학교 다니고 보통 락원 우리가 있을 때 락원 동이었거든요. 근데 점차적으로 락원 고리로 변동됐지. 이민학교 3학년까지는 거기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그 지방 학교에 내려온 거죠. 그래서 학교에 딱 이사한 그 평양 아이라고 그때 우리 다오다지 있잖아요. 다오다지도 다오다지. 선물 줬잖아. 그렇지. 말랑말랑한 다오다지니까 애들이 와서 자꾸 만져보고 평양하고 다르니까. 그렇지. 다르니까 교복도 다르니까 막 모양은 똑같은데 완전히 좋아요. 촉감이 다르잖아요. 예, 촉감이 좋으니까 계속 애들이 와서 만져봐요. 이렇게 막 그런 기억이 나요. 말하는 것도 또 놀려주잖아. 평양. 대거 대거 하니까 아이들이 지방 아들은 아이고 아이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대거 어쩌니 저쩌니 하고 하니까 말이 이쁘다고 막 그러고 하여간 평양에 대한 기억이 아이들은 너무 이렇게 막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처럼 그치. 막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평양 가는 곳을 마치도 외국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형제는 안 계셨어요? 형제 이야기는 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형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11명을 낳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맨 마지 오빠가 문지예요. 우린 다 이씨인데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어오면서 아이를 하나 데리고 들어오셨대요. 아버지가 재혼 아니 엄마가 재혼을 했지. 아빠는 총각으로. 아버지는 총각으로 만나면서 그래서 군부대에서 만났다는데 그 문씨 오빠가 지금도 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자식들 낳으면서 그 오빠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밑에 동생들이 많이 죽었어요. 내로 말하면 언니 오빠들이 많이 죽었어요. 홍역, 홍역 무슨 백일에 이런 거로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았을 때 내 기억이 나는 오빠는 누구냐면 경춘이라는 오빠가 있어요. 이경춘이라는 오빠가. 그때 판문점 그 도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석도전 청년 돌격대로 나가 있는 사람들 군대 뽑아서 군대를 내보냈어요. 전쟁 나면. 1976년에. 예. 그 오빠가 군대 나가면서 간이 부어가지고 군사 동원배에서 판정 받으면서 간정이라고 군대 못 나간다고 하니까 오빠가 막 우니까 엄마가 설탕을 식당에서 이만큼 갖다가 설탕을 막 먹이던 건 생각나요. 그거 먹고 가서 간 검사하니까 나요. 근데 그 대한민국에는 군인들이 의사들이 다 초음파 다 해보고 엑스레이 다 찍고 검사잖아요. 근데 북한의 군인들은 그냥 꾹꾹꾹꾹 의사가 만져보고 불합격 합격 판정을 내렸어요. 촉진만 하고. 네, 예. 네. 그래서 오빠가 군대 못 나간다고 울고 불고 해서 엄마가 설탕 갖다가 막 먹여갖고 군대 내보냈던 생각나요. 정말 우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오빠도 죽었어. 일군단에 나가서. 아시,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11명? 아니, 오빠까지. 그러니까 10명을 낳은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데리고 들어온 자식은 한 명. 한 명. 그 다음에 줄줄이 10명. 줄줄이 10명. 그 중에 몇째세요? 제가 그러니까 딸 중에 제가 셋째였어요. 네. 예. 그래서 내 우애 언니도 고사청 중대 나가서 장교하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내 우애 오빠 지금 북한에 있고, 그 오빠 우애 언니가 있는 것이 지금 강원도에서 사는데 너무 잘 살아요. 예. 아, 강원도, 북쪽 강원도요? 한국 강원도? 예, 북쪽 강원도. 북쪽 강원도. 예. 오, 그 10명이 완전히 그때 그 자산 영웅인지 모성 영웅인지 그런 거 아니었나? 그때. 아유, 그냥 생겨서 났대요. 아, 진짜? 엄마가, 막, 그러게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면 온 동네 여자들 이름 다 불러. 그래야 생각나는 거야. 딸들이 하도 많아. 딸이 몇 명? 딸 셋이 다 아들이요, 다. 아들 일곱에 딸 셋. 누가 키웠을까? 그러게 내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집이 무슨 저 네. 근데 보통 여덟 아홉씩 다 있었어요. 그때는요? 네. 내가 학교 가서 우리 내 밑에 동생이 나고 1년 차인데
선생님이 나 젖대어주는 생각이 나요. 어? 엄마가 왜 그러냐면 너무 와서 저 밥 먹고 하니까 학교 갔는데 1학년 때 선생님하고 짰대요. 너무 학교 갔다 오면 또 동생 먹고 나면 내가 먹고 막 그러니까 또 엄마도 식당에 있으니까 막 건강이 좋고 하니까 그냥 그 천일 못해갖고 막 꿇어다 오빠도 먹이고 동생도 먹이고 막 그랬다는데 너무 그 맛들여가지고 선생님하고 짰대야. 여기 매 젖 먹는 아이 누구냐? 있다. 젖 냄새 난다. 막 그렇게 내 날 보고 순실이 너 젖 먹냐? 했더니 나 안 먹는다고. 그래서 내일부터 젖 냄새 나는 아이들 다 유치원에 보내겠다 해가지고 그날 딱 왔는데 엄마가 딱 앉아있다가 야 젖 먹어라 했더니 나 저도 안 먹는다고 유치원 안 간다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딱 끊었다고. 초등학교 몇 살까지 그 먹었는데? 그러니까 1학년까지 먹은 거야. 그러니까 7살, 8살까지 먹잖아요. 우리 그래요? 7살에 학교 두 가잖아, 우리는. 무슨 7살까지? 아, 무슨 7살, 8살까지 젖을 먹어요? 네, 안 해요. 그걸 몰라서 그래. 네. 7살까지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7살에 학교 들어가서 16살에 우리 시험반 82년도 그거 졸업했잖아요. 7살 학교 들어갈 때 동생이 6살이었는데 동생 그때까지도 젖 먹었어요. 무슨 엄마가 자판기도 아니고 무슨 젖을 갖다 아니, 그럼 그 밑에 신생아가 또 있었어요, 밑으로? 없는데. 그러니까 젖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없는데 엄마 계속 젖을 빻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직까지 스스로 이렇게 젖뗀 아이들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냥 터울로. 대신 복화는 젖들 되게다 빨간 약 바르고 막 그때 고춧가루 바르고. 그래도 상관없이. 옥도전기 바르고. 근데 그런 걸 안 했어 엄마가 그냥. 막 연달래 달라붙어. 저희 어려서는 이렇게 키니네라고 그러나요? 그 쓴맛 나는 거. 그러니까 네, 막 소태나무 바르고. 막 그랬죠. 막 그랬었어요. 그게 어머니가 식당 일 하셨다고요? 네, 엄마가 요리사였어요. 군단장 요리사였어요. 아, 그럼 군부대 군단장, 네, 전속 요리사. 그렇죠. 이런 거였고. 그래서 항상 엄마는 집에 없었어요. 네. 군단장이 회의가 하면 따라가요. 그 다음에 또 군단장이 야전 훈련 나가면 또 따라가고 계속 식당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보면 정말 군부대 몸 담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네. 어떻게 그렇게 계속 나가 떨어져 있으면 아기는 10명씩 낳았다는 거. 아, 이거 구들렁사야. 뭐 짬짬이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아빠는 나라를 안 지키고 애만 낳고만. 우리 아버지는 뭐. 자, 근데 그게 그렇게서 결국은 11명 자식을 거느리고 평산 산골에 가서 거기서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셨나요? 학교를 졸업해서 이렇게 군부대 북한의 군부대 보면 황해 저거 황해북도라면 저기 함남도 한북도로 보내고 한북도에서는 황해도로 보내고 막 그렇게 오락가에서 보내는데 내가 왜 거기 학교 졸업하고 그 개성 쪽으로 가까운 데로 가게 됐냐면 내가 16살에 학교 졸업할 당시 거기서 배구 선수를 했어요. 배구 선수를 하는데 그 6명 몽땅 통째로 그 한 개 팀을 받아서 그 이군단 대덕산 체육단 그 군단 체육단 생긴 다음에 대덕산으로 바뀌고 대덕산 체육단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양성조 거기 매 기본조가 다 있으니까 양성조를 하는데 그 또 한데 뭐 사유 체육단이랑 그 군단 체육단들에서 노르마 지급 문제가 또 제기된 거예요. 노르마가 뭐냐면 그 체육인들 먹이는 영양제 식사예요. 이것이 지급이 조금 안 되니까 양성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 팀만 살아있는 팀만 놓고 거기서도 경쟁식으로 해서 살아남는 것만 남고. 아 양성조는 그럼 한 2군 후보팀이에요. 2소년 팀. 후보팀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다 없애면서 나를 개성 2군단 15사단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뭐 아버지가 있는 군단이잖아. 군대도 상관. 아버지는 2군단 사령부에 있었고 나는 그 15사단으로 보내고. 아 그러면 상관없구나. 그렇지.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정말 키 작은 애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키 큰 애들만 딱 거기 매매. 진짜? 예. 전방부대라서? 전방부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보이는. 그렇지. 15사단하고 남한하고는 딱 맞아 있으니까 거긴 뛰면 5분이라고 글자가 써 있어요. 북한에는 뭐 일당백 뭐 무슨 뭐 선멸전 뭐 전멸전 다 있는데 남한 쪽에는 이렇게 처진하게 보면 뛰면 5분이라는 글자가 반짝반짝 막 전광판이 나오는 한국 거야. 한국 쪽에서 네. 우리 쪽으로 오면 네. 5분이면 된다. 뛰면 5분하고 반짝반짝하고 그럼 거기서 꽝꽝 듣고 거기서 한국 방송 들으셨어요? 네, 한국 방송 거금에서 무슨 확성기로? 노래? 네, 네, 거기서 배운 노래가 뭐냐면 젊은 그대 이거. 젊은 그대 잠 깨어라. 네. 그거 그 노래. 예예예 예, 예, 예. 네. 지금도 뭐 이따 혹시 그 네. 생각나요? 그거 김수철 노래 그거 배웠고 그다음에 그 여자의 일생 그런 것도 거기서 뭐 배운 것 같고. 계속 이제 확성기로 배운 예, 거죠, 예, 그게. 예. 그러니까 막 따라할 정도로 계속 자주 나왔어요. 그 부대 무슨 부대? 그 고사포?
아니, 그 보병사가 아니지. 아, 보병? 보병사인데 전방에 여자들 배치하는 거 아니야? 간호부대니까. 간호사라서. 사단군이 서니까. 아니, 그럼 뭐, 이 방송 말고 삐라나 이런 거는 삐라도 많이 보죠. 네. 내 삐라를 우리가 접했을 때 보니까, 이 북한에서 날아오는 삐라는, 그래서 이 여만해요. 그냥 네. 여만한 정도로 이렇게 막 빼곡이 써서 보내는데, 남한 삐라는 이만한 정도로 오는데, 네. 찢을 수가 없어. 코팅을 다 해가지고. 아, 종이가 좋아요. 예, 네. 코팅을 다 했고, 색깔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우게 되면 막 새파란 불이 확 나는데, 삐라보다도 그 적재물자라고 오는 거 있어요. 이렇게 아, 물건. 같이 네. 이렇게 물건을 통해서 오는데, 그 물건 보낼 때 보면 비닐방 막 큰 거 있어요. 한 3m 되는 것 같아. 그 비닐방막을 해소하면 우리 그거 갖다가 중대 방풍장치도 다 비닐방막 방충 창문 막고 겨울 날 수 있는 준비를 네. 했었어요. 근데 북한 비닐방막은 바람 불면 다 찢어져. 재생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한국의 거는요 반들반들한 게 이렇게 찢어도 안 찢어져 막 그냥. 그게 그런 비닐방막. 근데 뭐 주소 봤어요? 적재물. 아, 적재물 찾아서 화장품, 그다음에 여자들 속옷, 그다음에 신발, 양말 이렇게 군인들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양말 그런 거. 그거를 다 썼다고? 아니, 우리는 쓰질 않았지만 그걸 해수하는데 주소다가. 먹을 그런데 거는. 먹는 것도 있어요. 거기 매서 우리한테 그 대남 그 무슨 방송이라고 하면서 그 한때 그. 기록교가 나왔잖아요. 적공국 방송 어떤? 뭐 놈들이 무슨 실체하면서 그거 먹어서 막 군인들 죽는 것도 다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명동 심리작전. 심리작전. 그러면서 양말을 신었는데 발톱이 뽑아지고 막 하얀 뼈가 나오고. 그다음에 네, 초코파이 같은 거 먹었는데 네. 토하면서 막 눈알에서 막 귀에서 피 나오고 막 이런 걸 진짜 보여줬어요. 진짜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영화로요. 예. 네. 기록 영화로 네, 찍은 건데. 아, 그건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든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걸 주수게 되면 네. 그 해수하게 해요. 아침에 동 뜨면 싹 거기 가서 해수했는데 해수하면 처음에는 네. 무서워서 나무 꼬재로 이렇게 주수다가 그냥 자루다 담아서 불태우고 보위부에 바치고 했는데 배가 고프게 시작하니까 86년도였대. 84년도부터 내가 줬던 생각나요. 근데 86년도까지는 정말 안 먹었어요. 근데 점점 군인들도 배가 고프고 하니까 옛다 모르겠다. 야, 먹다 죽은 남. 뭐가 좋다 그래요? 때깔 좋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워 가지고 먹질 않고요. 이걸 딱 뜯어봤는데 정말 새카만 게 뭐냐면 초코파이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때만 해도 새카만 건 다 썩은 거로 생각한 거야. 버렸나? 이 개가 나 새끼들 우리 보고 한민족 한빛이라고 방송 나발 개나발 치면서 이 썩은 거밖에 못 보니 쌍간 나들 하면서 그거가 주워다가 막 발로 비벼볼까 안에 노란 속살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썩은 거 아니구나.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군의소에 있는 그 강아지 염소, 닭, 너네 먹어! 하고서 던져주니까. 아, 시험을 해본 거네요. 말하자면. 네. 안 죽는 거예요. 닷새가 네. 지나도. 정신없이 잘 먹지. 이야, 이게 거짓말이구나. 그 다음부터 조금씩 떼서 먹었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네. 맞죠. 그때부터는 네. 그냥 그거 주워 먹느라고. 근데 이군단 15선 분명히 보병사단이잖아요. 이렇게 딱 적진을 향해서 총을 네. 겨누어야 된 사람이 1989년도부터 쌍방에 서로 방송, 적재물자, 삐라 뿌리는 거 없애자 해가지고 막았어요. 근데 이 총 들고 이렇게 서 있던 군인들이 점점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만 지키는 거야. 올라오면 그거 쏘려고. 아, 쏴서 이쪽으로 떨구려고. 네. 자기가 계속 하늘만 조준하고 있는 거야. 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 총을 이렇게. 나 그 생각나요. 근데 그 실탄은 상관없나요? 그거는 막 위에 쏴도 되고. 그거 어떻게 작전 그 참모부에서 나와서 그걸 떨구더만. 그쵸 그쵸 전방은 한 방이라도 막 명령 없이 못 쏜다. 못 쏘지. 근데는 그거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거 아 떨구라고. 참모부에서 명령을. 그렇네.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거꾸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한번 새벽에 갑자기 막 비상소집이 나는 거야. 새벽도 아니야. 좀 많이 밝았는데 왜구나 했더니 북한에서 보낸 삐라가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봤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때서야 내가 정말 북한이 놀고 자빠졌네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삐라 요만하대잖아. 요만하잖아. 이만하게 한 거야. 이만하게 해가지고 절반은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이 통째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 눈 코, 입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절반? 요거 짝을 맞춰갖고 오는 사람은 이 여자를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한 거야. 남한 병사들한테. 근데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 홍영희. 아, 홍영희. 오미란이.
영화 북한의 명배우들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 결혼했어. 결혼한 사람 유부녀들이야. 네, 완전 얘네들 얼굴 라체 사진 딱 찍어서 반쪽씩 날려보낸 거야. 그러면서 뭐 국군 장병 여러분 북한에 들어오면 이런 여자와 차와 땅과 가수원과 이런 걸 다 지급해 준다고 그러면서 쓴 거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네 거짓말 하고 있구나. 오미라니가 어떤 배우고 그 사람이 지금 야 너네 이거 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도 기억나는 게 80년대 그 순실 씨가 그 다 그 군대가 있을 때 국군 병사들이 많이 넘어왔었잖아요. 많이 왔어요. 청진군인들도 많이 왔어요. 예. 예. 실제 봤어요? 무자, 나 봤다니까. 그 그쪽 그 지역 우리 지역은 아니야. 아닌데. 우리 지역은 아닌데 아무튼 그 전방으로 넘어온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막 바지에 주머니 덜렁덜렁 달린 거 있고 이렇게 총 메고 들어오는 거. 그 사람들 그 나는 항해북대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어 진짜? 응. 국군에서 아주머니 있고 북한군에서 이렇게 정서하시는 분도 많죠. 아니 그 사람은 내가 봤는데 평산군 역전 나가다 보면 도로 옆에 큰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 딱 도로 옆에 근데 철조망을 쫙 했어요. 철조망을 해놓고 야 저건 무슨 우리 군단장이나 정치위원 참모들이 사는 거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남한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 귀순병사가 거기서 사는데 여자도 다 줬대요. 한때 여자가 유모차 끌고 다니는 걸 봤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없어진 거야. 왜 없어졌나 했더니 여자가 간첩이야. 여자가 특무야. 특무야. 특무.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10년 만에 한국 방송을 뜯었대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근데 이걸 여자가 중앙에다 보고해가지고 군악 간밤새로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애기도 다 여자가 낳아서 사는데 남편을 고발한 거야. 그 와이프는? 그냥 거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내들었다. 와이프는 거기에서 살고? 모르지. 그 이후에 모르지. 그러니까 월북한 군인이 그렇게 하루 저녁에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도 다 시켜줬대요. 그 누구의 평산을 내려보냈을까? 평산에 내려와 있더라고. 딱 군당 옆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뭔가 한다는 거지. 전방부대에다가. 모르지 우리는. 그때는 내 군인이 아니었으니까 모르지. 그래서 야 저 잘 사는 집은 도대체 누가 사나 했더니 귀순인 병사가 산다고. 과수원도 있더라고. 80년대에 그 전방에서 생활하셨으면 88 서울올림픽 얘기는 못 들었나? 아 들었죠. 그거는 나는 올림픽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북한에는 이렇게 보면 뭐 중대마다 이렇게 TV가 있잖아요. 교양실에. 근데 그것도 이렇게 딱딱딱딱 돌리면 나만의 TV가 그냥 화보장같이 나와요. 예, 화보장같이 나와요. 네. 근데 광고 방송. 북한에 광고가 없거든요. 그때는 없어서 지금은 뭐 휘파람 차도 광고 나온다 하는데 광고 방송이 나올 때마다 뭐 구름이 쏙쏙 지나가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갑자기 보니까요 호돌이 있잖아요. 호돌이가 나와서 뭐 차차차차 막 그래요. 근데 88 올림픽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썩거병된 저 개 같은 남자 선생님들은요 무슨 올림픽이 난 올림픽인 뭔지 몰라요. 올림픽 한다는데 저 고양이 갖다 놓고 저 고원의 새끼 놓고 저 뭐 하는 거니? 우리는 북한에는 뭐 그냥 당마크 놓고 붉은기 상징하고 막 그러는데 역시 남조선은 썩은 놈이 세상이다.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호랑이래요. 아, 그 호돌이를 고양이로 알았다. 근데 그 삐라도 보니까 올림픽 광고를 하면서 그 호돌이 그거를 상징한 거를 이렇게 나왔어요. 야 고양이 새끼 갖고 저거는 뭐하냐 막 그랬는데 그게 고양이가 아니라 유명한 호랑이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몇 년도까지 군 복무 몇 년 하죠? 11년? 내가 10년 복무했지. 10년 복무하고 딱 제대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팀 스피릿 합동 군사 연습을 한다고 그러면서 내일이면 쳐들어온대요.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시 제대군에서 싹 모아갖고 그 사단 지부에 모였던 집합했던 제대군인들이 한 300명 넘게 있었어요. 제대군인들 이제 포차 타고 역전에 나갈 사람들이 있었는데 몽땅 재복무 그때 나와가지고 여자는 1년 복대라고 그러지 복대 우리는 복대라고도 안 했어. 그래? 충성의 군사복무라고 했어요. 충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1년 연장 여자는 1년 남자는 3년 연장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 2년이라고 했는데 3년 거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13년 복무 그렇게 됐죠. 여자는 11년 근데 여기서 13년 복무한 남자들도 있어요. 남자들은 더 오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재수 없이 그냥 1년 더 있었던 건지 근데 요금에서 불만 불평을 하거나 아 재수 없어 분명히 무조건 동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예, 근데
충성의 군사복무라고 이름을 달아난 순간에 충성이라는 건 김부자들이에요. 그들 앞에서만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냥 거기서도 한 거지. 그럼 갈 때는 대구 선수로 갔는데 근무는 간호장교로 하셨다는 예,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간호사 훈련은 언제 받았나요? 간호사 훈련은 군부대 가게 되면 신병훈련 끝나고 우리는 그 신병훈련 끝난 애들 그러니까 우리는 체육단에 있었던 훈련 기간을 신병훈련으로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병훈련은 따로 안 받고 그 신병훈련 마치고 나온 애들하고 같이 2군단 17호 병원 있잖아요. 금천에. 그거 헛병원에 가면 큰 병원이 있는데 여기 매서 간호 양성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전 뭐야 사단에서 다 네. 2군단 산하 사단 요단 연대 군인소까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6개월 동안 거기서 실습까지 다 마치면서 거기서 이제 실험까지 다 실습까지 그러니까 뭐 주사도 놓고 그렇죠. 뭐 처치하는 법도 예, 배우고 다 배우죠. 네. 붕대법 뭐 담가 들고 그러니까 여기면선 소아과 네. 산부인과만 빼고 일체 해부생리까지 다 배워져요. 이야 오랜만에 듣는 단어 나왔습니다. 담가 네. 담가 이거, 예, 예, 이거 담가 훈련 이거 들을 것 들을 것인데 이제 거의 안 쓰죠 한국에서는. 아, 담가 훈련. 네. 방독면 쓰고 담가 들고 네. 막 7km 나가는 군인들 막 장교들 떡 누워 있는 거 띠라띠라 해가지고 막 산중턱에 막 끌고 올라가고 이거 맸으니까 방독면 네. 썼으니까 얼마나 숨도 숨차. 안 쉬어지고. 그러면 네. 앞에 털면 그 구멍 다 네. 뽑아내고 그냥 더 겉에만 걸면 그냥 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막 갱도에 들어가서 싹 들여놓고 밀폐 봉인을 딱 시켜요. 근데 갱도 안에 들어가면요 궁전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 톡 여기는 뭐라 그러지 갱도 보고 터널 아니지 뭐 여기 방공호 방공호라고 네. 근데 거기 면은 들어가면요 이 바람벽 자체가 다 석고를 미장했어요. 석고 알죠? 네. 이빨 하는 거예요. 그 그런 재료로 해갖고 반들반들 연구실에 가면 반들반들하겠잖아요. 그런 걸 쫙 하고 안에 이런 공기 빨아내는 거 환풍기 다 있고 운물 다 있고요. 그 갱도 안에 들어가면 수술장도 다 있어요. 막 식당 다 있고 정말 이렇게 문 딱 봉쇄하고 싹 진흙 발라놔서 못 들면 못 나와요 며칠. 그 안에서도 뭐 몇 년 살아도 돼요. 밥만 먹으면. 그럼 먹는 건 그런 대로 괜찮아요. 먹는 건 일체 다 갖다 요구서 이제 시작하지 훈련은. 아, 그 부대만? 네. 그 갱도 안에서? 그러니까 간호 중대만. 간호 중대만. 예, 중대만 하는 잘 거지. 먹었어요 그때는? 아니지. 들어가서 뭘 먹었냐면 그 미숫가루 있잖아요. 전투식량. 전투식량으로 미숫가루로 한 8일 동안 일주일 동안 밥 없이 그거로 그냥 막 시금치도 썰어요. 그 미숫가루 풀어서 먹고 그렇게 막 기아 훈련이라는 거 있잖아요. 냉안 훈련은 그런 거. 그렇게 막 연습을 간호장교도 뭐 사정 없어요. 막 그냥 군의소장이 막 그냥 하얗게 들고 나와가 있었는데 그 영감도 그냥 거기서 막 그냥 죽물 마시면서 있고 그랬다니까. 훈련인데 근데 어떤 방송에서 나는 도둑질을 군대에서 배웠다. 도둑질을 나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나도 도둑질은요 군대에서 네. 배운 게 아니라 난 아버지한테 배우고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우리 네. 북한의 대물림의 직업이잖아요. 고진. 아버지가 군인이면 자식도 군대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그랬어요. 우리 오빠 언니들도 많고 하니까 너네들은 군대 나가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옆집에 그 뭐 순댕이네 아이처럼 야호자호자 그렇게 크면 안 된다. 가서 도둑질도 해야 되고 나무도 패야 되고 물도 길어야 되고 물동이도 지게도 다 질 줄 알아야 된다고. 북한식 군인 정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아침이면 기상하면요 그 여섯 일곱 명이 그냥 화다닥 화다닥 일어나서 그 위 언니들은 또 뭐 죽었거나 뭐 나갔거나 했으니까 문 쫙 열어놓으면 담요 털어서 군대치기로 딱 해서 두 번 접고 한 번 접어서 딱 개는 방법을 다 했어요. 네모반식으로. 네. 네. 그리고 신발도 들어오면 우리는 아이들은 막 벗어놓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딱 파리채들 가서 야 이거 어느 놈의 기집애 신발이야 그러면 내 제 겁니다 그러면 갖다 정리해 그러면 딱 정리해놓고 아버지가 그렇게 군인 정신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갔다 이렇게 보면 다 길 옆에 호박돌 심고 막 그래요. 걔는 땅이 없으니까 짬짬이 다 심는데 야, 가다 또 다리 건너서 열목 건너서 가면 그 호박밭에 꼬매지 많은 거 달려있어. 너 어쩌는 거다 따와. 그래, 아버지가. 그러면 무서워요. 이 무저리 같은 건데 그것도 못 따고 어떻게 군대 가려고 그래. 알았어요. 그 꼬매지 따다 주면 엄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거 못 써. 그래, 그 부모들이 교육인데 안 들켰지? 아니요? 야, 너 군대 갈 수 있어. 도둑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들키지 말고 그냥 네 입에 들어오면 돼. 네 거로 만들면 돼.
그리고 한때 평양에서 수지 신발 나왔어요. 막 빨간데다 뒤축 바닥에 하얀 요마 비닐 수지 신발이 나왔어요. 따닥따닥 걸으면 막 소리 나고 거기는 포장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훅 도로기 때문에 신발 신으면 그 신발 바닥에 훅을 막 비비면서 나가니까 빠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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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고 얼마나 좋은 신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우리 앞집에 유치원 선생님의 딸이 그걸 신었어요. 빨간데랑 하얀 뒤척인 거고. 엄마가 속이 앓는 거야. 우리 집에 새끼들은 멋있는데 저거 신으니까 날 보고 저 신발 다 훔쳐져. 막 한 짝만 훔쳐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우, 이건 좀 비교육적인데. 네. 비교육적이라도 이제 그거 한 짝 갖다 뭐예요? 저거 한 짝 갖다가 그때 장마철인데 개울에 갖다 버리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너도 멋있는데 왜 저 집에서 신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어머니하고 진짜 바닥에다 바깥에다 토방에다 신발 벗고 우린 문 열고 누가잖아요. 가서 싹싹 갖다 그 집 토방에 치마 딱 펴고 앉아가지고 교복 치마 펴고 앉아갖고 그 치마 사이로 한 짝만 갖고 나와서 엄마 줄까 엄마가 바구니에다 담아서 개울에 갖다 버리래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우리가 엄청 어머려고 무슨 놈이 개가 오는 놈이 개가 와서 신발 한 짝 물어갔다고. 그렇지, 대체 개가 오는 거지. 난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야 우리 엄마는. 그냥 새끼들은 으글으글하지. 남이 잘 신고 잘 입으면 또 엄마도 배가 아프지. 그러니까 딱 버리라고. 열 명씩 키우면 그럴 만도 하지 아마도. 근데 이게 군대 준비라고요? 근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군대 나가니까 야 우리 엄마가 이래서 도둑질 시켰구나 하는 걸 내가 배운 게 뭐냐면 그냥 3인 1조 5인 1조를 해만 떨어지면 도둑질 내보내요. 근데 도둑질 해오라고 안 해요. 북한에 도둑질 명사 있잖아. 조절위원회. 그냥 가서 야 내일 아침 식당 근무 가서 채소 준비 다 해와. 그러면 훔쳐오라는 소리 어디 있어요. 딱 출근은 식당에서 딱 쌀하고 식기 숟갈만 인계해줘요. 일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80년대 초반에는 한 84년도까지는 간장 된장도 공급을 했어요. 근데 86년도부터는 인민군대 안에서도 된장 공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군들이 막 비닐방망이랑 가져가서 도둑질을 하다 보면 장독도 있어요. 장독에 막 된장을 막 퍼가지고 갖고 와서 그냥 된장국도 끓여. 하여간 일체 그 한 개 중대가 먹는 건 다 도둑질로 해서 먹었어요. 근데 정말 여린 애들 있잖아요. 착한 교육 받고 한 애들. 같은 한 개 3인 1조 5인 1조에 도둑질 나가야 되겠는데 얘가 도둑질 못해. 딱딱 손발이 맞아야지 도둑질을 하는데 여기서 훔쳐갖고 빨리 열로 해주면 이 애들이 가운데서 또 저쪽으로 넘겨줘요. 그러면 끝에 애들이 어디다 감춰놔요. 이게 사람이 들켜도 후회해서 또 가져갈 수 있게 감춰놓고 좀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저 애들이 도둑질을 못하니까 무서워. 진짜 못하겠어. 이런 애들은 그냥 밀어버려요. 그 다음에 도둑질해갖고 딱 들어오면요. 남들은 뭐 고추 따오고 가지 따오고 호박 따오고 칭찬도 안 해요. 우리는 아주 아버지 어머니 때서 14살 때부터는 아주 산교육을 배워가지고 강아지 개 훔쳐는 방법을 다 알아가지고 그런 거 갖다 주면 서재장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도둑질 못하는 애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여군들도 남한 여군들은 그런 여군이 없을 거예요. 여군들도 신발이 없어가지고요. 운동화가 탁 발꼬락 나오고 뒤쪽 탁 떨어진 거 신을 거고 걔네들은 막 똥찌개지고요. 지게에다 똥 퍼다가 그거 강냉이다 주고 남새에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이 소 몰고 다녀요. 여군 부대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남들. 그 다음에 여자들이 돼지도 키워요. 막 돈사. 돈사라고 하잖아요. 명절 되면 돼지 한 마리 잡는 거야. 그러면 입원 환자 중에서 괜찮은 남자들 있으면 돼지 자기네가 잡아줘요. 근데 없을 경우는 남자들이 없을 경우는 여자들이 돼지 목 딱 펴가지고 막 찔러갖고 그냥 피다 빼고 여자들도 돼지도 잘 잡고 못하는 게 없어요. 남자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일단은 그래서 부대는 저거네. 그 부대 안에서도 막 인권 유린당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솔직히 가서 가슴 아팠더니 어떤 거 있어요? 그 북한에서 인권유리라는 것이 솔직한 말 뭐 인권인의 강연에 뭔지도 뭐, 모르지. 뭔지도 몰라 솔직히. 그게 뭐 인권에 이제 와서 인권을 아니까 그거 몽땅 다 우리가 그거 박해를 받은 거지. 뭐 무슨 뭐 인권 솔직한 말로 여자들도 많이 씻고 좀 목욕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막 목욕도 못하고 이가 부글부글 끓지. 여긴 군대 생활한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그냥 밤에 지침하면 딱 누우면
막 너무 막 몸이 가렵고 간지러워서. 근데 불이 있으면 이잡이라도 하간데 전기불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둥장 밑에 와서 막 봐도 안 보이고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하면 막 드들드들 보리알 같은 것이 잡혀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제가 다 뽑아서 막 손으로 탁 눌러죽여. 아침이면 여기 다 피야. 왜 그러냐면 이 옷도 이를 못 잡으니까 이렇게 들고 누워서 쫙 이렇게 훑어요. 그러면 툭툭 튀어나온 거 있어. 그러면 동네를 입고 자니까 이가 백혀서 그 실짬에 그러면 잡으면 보리알 만에 2만 원을 꾹꾹 눌러갖고 죽이고. 근데 이것이 김일성 시대만큼은 인민군대들한테 보장을 잘 해줬잖아요. 근데 그 86년도부터는 아무튼 김일성도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 여자들이 전기가 없어서 양수 설비에 물이 안 들어와서 멍땅 눈이나 비가 와야지 물을 끓여서 이걸 목욕을 하는데 세상에 목욕통도 없어서 도람통 잘라가지고 거기다 물 끓여갖고 그냥 바가지로 퍼갖고 조금씩 해서 그걸로 머리 얼굴 닦고 그걸로 뭐 목달개도 다 거기서 빨고 양말도 빨고 물 한 바가지로 목욕 다 해결한다니까요. 여름엔 그나마 가까운 개울에 갔었는데 개울에서 목욕 한 모래. 우리 부대가 여기 있었고 산 하나 넘으면 2군단 그 75 정찰 중대가 있었어요. 거기 내가 굶천인데 15사하고 8사단하고 교방하기 전이지 교방하기 전에 내가 딱 들어가서 1년 만에 교방을 했으니까 그 올라가서 목욕하면 이 정찰 중대 아이들이 그 산에서 훈련하면서 야간 훈련하면서 쌍황이도 밤에도 다 본다는만 조개선 막 그런 남자군인들이 다 본다는 거고 남자들이 다 보고 이 뭐 우리 딱 부대로 들어오면 야 소리 지르고 막 미치 같는 거예요. 막 다 봐요 다. 그리고 무슨 뭐 인권에 대한 건 아유 그런 거는 모든 것이 다 걸리지. 아무튼 제대를 됐어요. 그죠? 제대돼가지고 평산으로 갔어요? 그렇지 집으로 집에. 갔으니까. 갔더니 사회가 완전 달라졌어. 내가 군대 나가기 전에는 정말 북한이 먹고 살기 좋았어요. 그나마. 뭐 여기처럼 전기가 많고 냉장고 많고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편안하고 뭐 행복했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된장 간장 공급하고 월급도 주고 배급도 줬어요. 끊기지 않고 그다음에 명태도 얼마나 많았어요. 여자보다 많은 게 명태랄 정도로 그렇게 명태를 막 동네마다 막 한 자동차씩 부려주면 안가지 가서 그냥 그래서 놀 데가 없어서 지붕에 그 기아장 수레토 기아장으로 막 올려놓으면요 까마귀 새끼도 배가 불러서 날아다니지 못해. 그 눈깔 다 파먹느라고 까마귀가 그 지붕에 올라와 있으면 엄마가 야 이 까마귀 와 쫓으면 까마귀가 툭 튀어서 옆에 앉아 있고 툭 튀어서 옆에 오고 배가 땡땡하게 먹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 없었는데 자 그다음에 나무도 많았어요. 2군단 사령부에 보면. 오 나무가 그렇게 많아서 들어가면 뱀에 물린다고 못 가게 하고 막 그랬는데 제대돼서 딱 오니까요 나무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몇 년도 제대됐어요? 내가 91년도에 들어왔지. 그 아직 고난의 행군 전이긴 전이지. 한데. 전인데도 그랬다니까. 그 86년도 고난의 행군 전인데도 인민군대 안에서는 영양실조가 엄청 많았죠. 그게 한간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 그때 그 저 한국이 80년도 초반에 그 한번 수해 났잖아요. 네. 맞아. 그때 2호 창고 우리 전쟁 예비 물자를 다 호러 가지고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에다 도와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네. 군대들이 그냥 그게 84년인가 그래요. 글쎄. 맞아요. 네. 근데 86년도, 87년도까지 괜찮게 계속, 먹었어요. 계속 우려 먹어요. 심지어 어떤 밥을 먹었냐면 초록색 쌀을 먹었어요. 인민군대가. 초록색 쌀이 뭐예요? 아바타가 먹는 쌀이야? 초록색 쌀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현미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현미도 아니에요. 이렇게 군수물자로 넣었던 것이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바꾸지 못하니까 쌀이 다 떠버린 거야. 막 쌀을 벼에서 쌍이 나올 정도로. 근데 이거를 인민군대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인민군대가 이걸 먹자고 연구해 보니까 시춤은 쌀이 다 깨져서 다 물로 씻어내려요. 그래서 씻지도 않고 그냥 이거 쌀을 알았죠? 거즈에다 찌는 거야. 밥하면 그냥 다 풀어지는 거야. 다 썩은 쌀이니까. 거즈에다 쪄갖고 그걸 먹었는데 먹고 나면 변소에 가면 똥 냄새가 나야 되는데 곰팽이 냄새가 나는 거야.
그거 먹을 때는 쥐들도요, 똥두간에 쥐도 없었어. 쥐도 그거 먹으면 죽었을 정도. 운동이 안 하지, 쥐들이. 야, 그럴 정도로 그거 먹었어요. 아, 근데 그 군대밥은 대체 보면 찐다고 하잖아. 그래, 설악밥이지, 설악시. 어. 그냥 하얀 쌀밥, 군대에서 찌는 밥은 정말 맛있어요. 맨밥 먹어도 그렇게 구수하고 맛있어. 그런데 이거 푸른 쌀 먹을 때는 막 곰팽이 쌀이니까 막 식당 가면 곰팽이 여기 매 바람뼈 곰팽이 썩는 냄새 그런 게 막 진동을 해서. 어, 그럴 그래서, 정도로 그거 먹었다니까. 일단은 제대돼서 와봤더니 사회가 그렇지. 완전히. 그때 제대될 때 나한테 돈 40원을 줬어. 40원. 그때만 해도 쌀 1kg가 얼마였어? 몰라. 5원, 7전? 7전 아, 8전이야. 그래? 국정 가격이. 내가 쌀을 사봤어야지. 야, 쨔포들은 달라야. 쨔포들은 잘 살아서 그래. 야. 아니지. 배급은 다른데 배급 가격이 7점 8전이지. 국정 가격이 그러니까. 시장은. 근데 국정 가격으로 모든 것을 매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40원을 줬을 때 당신은 7전 8전 하기 때문에 많은 쌀을 살 수 있는 양이에요. 40원이니까. 그때는 쌀 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 딱 그거 갖고 집에 가니까 오, 우리 집에 얼마나 아버지가 공병도끼리 뚝딱뚝딱 하면 창고 서고 대문 서고 아버지가 손재간이 그렇게 좋았는데 대문 쫙 다 뽑아가고 유리창 유리 다 뽑아가고 막 집에 이제 폐후가 된 거야. 이게 뭐지? 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그 우리 앞집에 살았잖아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 딱 나더니 순실아 너네 부모님도 3년 전에 다 돌아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니까 다 돌아가. 그래 군대 나가서 11년 동안 집에 한 번도 못 왔잖아요. 부모가 죽었다고 분명 우리 오빠랑도 작은 오빠랑 전보를 날렸대요. 근데 기차가 안 날리고 막 교통이 마비되고 하니까 이게 통신망도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기통수들이 편지를 지고 다녀요. 거기는 차로 다니는 게 아니라 지고 넘기고 넘기고 하는데 연락을 전혀 못 받은 거못 받은 거죠. 엄마 아버지 죽었대. 문 들고 뛰어들고 가보니까 엄마가 쓰던 그릇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동생이 막내가 싹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꽃잎이 나간 거예요. 꽃잎이. 동생들은? 그렇죠. 하나 있었는데 야 세상에 걔가 덜격돼서 선전돼 있었어요. 노래를 그렇게 잘했어. 근데 거기서도 병들어서 집에 왔대요. 여자? 병들어서 집에 와서 할 건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쓰던 그릇 이불 다 팔고 거지대에서 나가고 난 그래도 돈 40원 있으니까 이걸로 내일 쌀 사러 가자. 그 돈 갖고 쌀 마대 지고 가는 거예요. 아, 쌀 그 가게 가서 쌀 40원이지 살라고 한다니까. 야, 너 40원으로 무슨 쌀을 사니? 그러면서 쌀이 120원 하는 거예요. 맞아, 1kg에. 그렇지. 야, 그것도 알랑미 쌀. 네. 그다음에 강냉이도 중국 말 사료. 길쭉길쭉한 강냉이. 이런 것이 막 군값인 거예요. 그래서 쌀 1kg도 못 사고 그냥 강냉이 가루 이렇게 뽑은 거 좀 사다가 완전히 용 그 완전히 가루가 아니고 이렇게 그 절그다 찌면 이렇게 막 치면 그 잔 쌀이기 쌀 같은 거 강냉이 쌀 그걸 사갖고 와서 아무리 뭐 나눠 먹어도 이틀도 못 가는 거예요. 나는 배고픈 뭐 쌀 갖고 제대복 연장 다 뜯고 이거 장마당에다 빵 파는 엄마한테 주고 빵 다섯 개 받은 거예요. 에휴, 근데 이 빵 파는 엄마가 나 옷 벗는 걸 보더니 내가 빵 한 개 더 줄게. 빵 한 개 5원 했어요. 그때 장마당에서 이만하고 강냉이 빵. 밀가루 빵은 막 유건하고. 그러니까 한 개 더 줄게 놓고 빤스까지 벗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군대 꽃뿌린 빤스가 장마당 가면 비싸요. 강냉이 다섯 개로 받았어. 빤스 하나에. 근데 새로 제대됐으니까 팬트도 새 거니까 빵 하나 더 줄게 달라. 그때는요. 지금도 난 예쁘잖아요. 그때 그 나이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진짜 꽃분이 같았어. 홍경이 같이 생겼었어. 맞아. 내가 그래서. 오미란이 같이 생겼어. 근데 자존심도 뭐도 없더라고요. 내일 당장 굶을 생각하니까 막 그냥 막 너무 막 싫은 거야. 배고픈 게. 그래서 할머니께 빵 하나 더 달라고 해갖고 빤수도 다 벗어지고 할머니가 입고 있는 그 낡은 옷 다 바꿔 입은 거예요. 그거 입고 그 중국 거울 둥글둥글한 거울 파는 그 가게 가서 이렇게 막 벽에다 붙여놓고 파는데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어저께의 구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상 거지가 돼버린 거야. 아주 팬티도 한 장도 못 입은 아주 거지. 이야. 그래서 그 집은 그냥 그 집을 쓰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집은 그냥 아버지 있던 집이고 일단 뭐 창문이 없든 뭐가 있든 그렇지. 살지도 못하지 거기서. 바로 나와가고 집에도 안 가고 그때 아주 그 빵 뻗지기 들고 길을 나선 거예요. 유랑하기 시작이고
또 방랑자 방랑자 막 했잖아요. 그때 그냥 아무 데 가서 해 떨어지면 자고 또 해 뜨면 어디 가서 이삭 주워 먹고 훔쳐 먹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빵을 들고 양강도 쪽으로 이제 정처 없이 6개월을 걸어온 거죠. 목적 없이. 목적도 없지 뭐. 오다 보니까 양강도로. 근데 왜 북쪽으로 갔을까? 왜 그러냐면 중국 쪽에서 쌀 들어온다는 거 다니다 보니까 꽃제비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들었구나. 예, 밀가루도 들어오고 강냉이 쌀도 들어오고 그거 부려주면 밀가루 1kg씩 준다. 막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간호장교인데 어디 병원이나 찾아가서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 병원에 가려고 해도 병원에 가려고 취직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소아과 군대에서 다 배워주고 사회에서 배우는 걸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소아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이런 걸 다 배워야 돼요. 쌀을 가지고 오래요. 쌀 양권을 가지고 오라는 거야. 양권을 어디서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희망도 없고 그냥 하루 한 끼에 그냥 전전한 거지. 그래서 걸어서 양강도까지 갔다. 그렇죠. 막 6개월을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하면서. 동생은 어디 간지 없어. 동생은 자기 다른 대로 돌아다니고. 이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딱 해산에 오니까 세상에 내가 그 교과서에서만 봤던 그 거지들 있잖아요. 막 깨지고 막 이가 그러고 하고 때가 째들째들한 애들이 해산에 장난 아닌 거야. 역전 장마당에 와글와글하고 감자 누가 줘서 먹으라고 줘서 감자 삶은 거 딱 먹으려고 한 입 떼는 순간에 누가 확 뺏어가고 막 숨어서 먹지 않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막 이런 걸 본 거야. 야, 나 지금 정신 차려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냥 또 양강대 돌아다니면서 식량 부릴라 해도 우리 여자들은 쓰지도 않더라고. 남자들만. 그래서 또 가면서 도둑질 배추 올라온 거 무 올라온 거 막 뽑아먹다 잡혀서 그냥 뒤지게 매맞고 엄청 맞았어요. 그 먹는 것 때문에. 아이고. 그냥 인생에 락이라는 게 없었겠네. 그냥 먹고 그냥, 살아야 한다. 내가 며칠 굶었나 하고 세보니까 막 4일도 굶었어요. 근데 죽지는 않고 정신만 더 떨어졌다. 잠은 어디서 자고 막 아무데고. 아무데서 자는 거야 그냥. 근데 내가 한번 자는 얘기를 해줄게. 딱 그 해산역에 앞에서 그냥 이렇게 나무 밑에 그냥 잔디가 있잖아요. 인도로 옆에 잔디가 있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이슬이 척척이 내리더라고. 겨울은 아니니까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자는데 꽃제비 여자아이들이 두세 명 같이 다니는데 누가 발로 퍽퍽 차는 거예요. 배낭 메고 배낭 이렇게 비고 자는데 퍽퍽 차서 눈 떠보니까 웬 군대가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야. 근데 날 보는 게 아니라 날 치면서 옆에 여자아이들을 보는 거야. 여자아이들. 그래서 그럼 이제 여자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그 군인들은? 그래, 여자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꼴이 말이 아니니까 옆에 아이 또 발로 툭 쳐요. 일어나래. 일어나니까 그게 진심이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걔가 툭 일어나더니 왜요? 했더니 니 일어나라 나와라 했더니 왜 그래요? 했더니 오라. 내가 요거 돈 줄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거 도로 건너서 예술학교가 있었어. 해산 예술학교. 거기 잔디밭이 많았는데 거기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몇 분 있다 왔어. 와서 언니나 돈 벌어 왔죠? 막 그래. 그래서 왜? 했더니 저놈의 새끼가 나보고 한번 하자 그래서 내가 했는데 돈 줬어. 아, 몸 팔고 온 거군요. 좋대. 그러더니 아침에 언니 이걸로 우리 가서 우리도 강냉이 빵이라도 사 먹자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돈을 벌니까 5원짜리 절반 찢어진 걸 준 거야. 반쪽짜리 준 거야. 그 꽁치꽁치 저렇게 손에 쥐어져서 그걸 들고 와서 얘가 그거 뺏길까 봐 꼭 쥐고 있다. 그거 아침에 딱 펴보니까 반쪽짜리 준 거야. 그래서 걔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세상에 저 군대 새끼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군대였나 그게 또? 군인이야 군대가. 저 군대 새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자기 동생 같은 사람을 갖다가 나까지 이렇게 막 그냥 쪼아먹고 이걸 돈 반쪽짜리밖에 안 줬다 그러면서 얘가 막 우는 거야. 그래서 결국 강을 건너게 된 동기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다니다가. 근데 내가 거기서 꽃집이 생활하다 보니까 밤에 압록강 옆에서 자는데 강둑에서 자는데 저벅저벅저벅 하면서 막 보면 새벽에 보면 여자들이 뭘 이고 온 거예요. 막 밀수하는 사람들인가요? 돌 자갈밭 밀수꾼들도 아니야. 그냥 꽃집이들. 꽃집이 엄마들이
타고 자갈밭을 잡으니까 그냥 자갈자갈자갈자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배추, 무 막 뽑아서 이거 오는 거예요. 아, 훔쳐갖고. 어, 훔쳐갖고. 어떤 사람은요, 강아지까지 다 갖고 오는 거야, 배낭에다. 그리고 군대들이 그러니까 딱 중국 세면. 쪽에서 훔쳐다가 오는 거예요. 다시 건너오는 거라고요? 근데 군대들이 야, 서라! 그러면 딱 서가지고 배낭에 뭐 있나? 그러면 군대들 줄 건 따로 갖고 오더라고. 잡혀 들어가지 않으려고, 넘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강아지도 주고, 어떤 애가 벼 있잖아, 벼가 논밭에 세워놓고 벼를 한 단을, 아들은 벼를 쥐고 왔어, 이렇게 한 단을. 야, 뭐 그거 보니까 중국에 먹을 거 그렇게 많대요. 야, 넌 여기 있지 말고 밤에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가라. 가면 버려진 게 먹을 거고, 그냥 도로에 맨 강냉이고, 논밭에 맨 비오고,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럼 한번 가자. 굶어 죽진 않겠고. 가자 하고서. 그때만 해도 우리 갈 때 쉽게 왔어요. 이게 막 그냥 넘어올 수 있으면 왔어. 아, 그땐 단속이 그렇게 심하지? 심하진 않았구나. 않았어요. 그때가 그, 몇 년도예요? 97년도부터인데. 이제는 아사가 시작했을 때. 그래, 97년도부터지. 그때 한창 넘어갈 때인데, 군대들만 안 들키면 넘어갔어요. 가면 뭐래, 가면 잡히는데. 지형도 모르고. 중국 군인들한테. 근데 중국 군인한테 잡혔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형도 모르고 하니까 잡히면 북한 같은 건 막 때려주는데, 북한 잡은 그 변방대는 안 때려. 안 때리고 이제 한 방에다 다 였는데 불도 뜨끈뜨끈하게 떼주고 정신때 돼서 밥 들었는데 밖에 주다가 하얀 쌀죽을 한 바퀴 쬐다가 이렇게 보면 돼지 껍데기 통째로 삶아서 막 들들들들 말린 거 껍데기 이만한 게 막 들어와요. 오히려 중국 감옥이 북한보다 살기가 좋았군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그나마 잡혔으면 배라도 부르고 오잖아. 그래서 중국 그 변방 때 잡히면 오히려 아유가 쌀죽이라도 못 갔다 하고 생각하고 잡혔던 것 같아요. 북한에 넘어오면요 엄청 매 맞고 장난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감옥살이 보이부 감옥. 야 진짜. 그래서 몇 번이나 그러면? 나는 넘어가면 잡힌 거예요. 8번 잡힌 거예요. 8번. 왜 북한에서 남들은 저 중국 가면 어디 농촌도 가고 글쎄 그렇게 6개월도 살고 그러더라고. 아는 사람들 있으면 따라가면 좋은데 네. 우린 건너가면 강 옆에서 변방대한테 다 잡히는 거예요. 다 잡히고 또 변방대에서 잡혔을 때 또 어떤 여자애가 있었나면 예쁘장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변방대 군인들도 여자들 막 밤에 데리고 나가요. 야, 니 나와라. 우리 북한 말 잘해 또 나와라 그러면 나가. 군무소는 안 새끼하고 또 어떻게 돼갖고 얘가 밤에 들어왔는데 이 새끼 지갑을 훔쳐갖고 온 거예요. 지갑을 훔쳐갖고서 가여서 뭐 반스 고무줄인데 나 돈을 막 쑤셔오는 거야. 5원짜리 몇 개 있더라. 막 중국 돈을 막 쑤셔오는 거야. 근데 딱 군대가 와서 야 니 나와라. 제 거 이제 뭐 나와라 하더니 니 지갑 어떻게 했냐고 막 그러니까 나 몰라 나 몰라 내놔라고 막 그러니까 너에게 왕별다는 사람을 오라 그래 내가 놓다가 또 고발할 거다고 막 손짓하면서 발짓하면서 말하니까 어떻게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갑에 뭐 있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그냥 어디다 버리고 돈만 빤스 고무줄에 다 낀 거 이런 거예요. 딱 건너가서 맞아 그냥 다 뒤지지 다 뒤지고 난 모릅니다 없습니다 했다고도 옆에 있는 애들이 이런 거 다 보면 보이보다 다 하다가 고발해요. 제 빤스 고무줄 돈 있어요 막 그러면 다 내놔야 돼. 근데 그렇게 올 때마다 잡혀 올 때마다 자기 살던 거를 이렇게 막 보내고 그때는 안 그럴 때나 보네. 보냈죠. 근데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이게 뭐 해산 사람이라고 뭐 해산 보위보다 넘기고 뭐 저 평산 사람이라고 항해북도에서 데리러 오고 막 그치, 그랬는데 교통이 안 되니까 기차가 안 되니까 기차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위 지도원들이 못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보위부 감옥에 놨다 그냥 다 또 집에 가라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은 많고 먹일 건 없고 하니까 잠깐 수용하다 다 내보내 집으로 가라고. 그러면 또 집에 가나 또 건너가지. 한 번 왔던 사람은요 무조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잡히면 또 오고 그럴 수 있었던 거군요. 또 그때가 또 그렇게 혼란스러운 때니까 네, 그 보위부도 좀 어느 정도 약했지. 보통 들어오면 그 감옥에서 막 굶어 죽고 막 그러니까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결국은 7.8기? 7.8기네 이거는. 아니, 8.9기지. 8번 잡히고 9번째 만에. 8번째까지 얼마나 잡혀갔어. 그러니까 7번째 뭐 한 5번째 되니까 넘어오면 막 뻘고벗기고 여자들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섯,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되니까 때리지도 않고 너 이간 나 또 왔니?
나 이거 나 너 정신 나갔니? 너 또 왔니? 그러 얼굴을 익혀서 이제 알죠 네. 이름도 알고 조사도 안 해. 네. 이거 나 또 왔냐? 막 발로 꽁통 차면 내가 있던 깜박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따라와서 몇 번 죄기고 야야 이거 나야. 너 자꾸 잡히지 말고 건너가면 이제 구석으로 들어가 이 머저리야. 보이브가? 응, 날 보고. 그 최강호라고 나는 알아 최강호. 이 새끼가 엄청 날 때렸고 난 걔 이름 잊어먹지도 않아요. 통일되면 내가 가서 내 이 새끼 가서 잡아줄 거야. 그래도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알려줬네. 그래도 뭐. 알려준 게 뭐냐면 그때는 또 아기가 있었어 아기가. 그럼 아기는 뭐예요? 결혼을 했어요? 아 결혼 나 그러니까 이제 봐봐 여덟 번째 내가 이제 오빠가 네 번, 저 이제 나 집으로 가라고 네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건너갈 거 생각하고 지방에 있는 오빠한테 연락을 해갖고 오빠가 올라온 다음에 나를 넘겨서 보낸 거야. 데려가라고. 오빠한테요? 그렇지. 네. 너무 도망가니까 아주 문제가 선 거예요. 그래갖고 딱 갔는데 오빠네 집에 가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을 내가 본 거야. 왜? 오빠가 그런 대로 살면 그 오빠네 집에서 죽이라도 얻어먹고 살간데 내가 하도 얻어맞아서 막 그냥 온몸에 막 그냥 곰 막 얻어맞은 자리들 다 터지고 곰고 막 여기 머리도 막 까나가지고 막 다 터지고 그래서 나 오빠가 데려가 들어갔는데 누가 보니까요 올케 언니가 나처럼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먹지 못해갖고 영양실조까지 겹쳐갖고 여자가 병드니까 집에 이불 다 팔고 그릇 시집 올 때 그릇 해오고 다 팔고 아무튼 딱 그냥 막 꽃제비네 집보다 더한 거예요. 솥 그냥 끓여 먹을 솥단지만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껍데기에 가죽만 씌어서 쿨렁쿨렁하면 피토하고 그런데 있잖아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옳게 언니하고 부둥켜 안고 막 그렇게 찬방에 앉아서 막 울고 있는데. 뒤에 옷방에 있는 데서 누가 쿠쭈쿠쭈쿠쭈 하고 우는 거야. 오빠는 아닌데. 쟤 누구예요? 명성이야. 명성이가 우리 오빠네 큰아들. 첫째 조카가 네. 왕 거야. 군대 나가면 거진 서른 살이나 돼야 오는데 얘가 스무 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나가서 영양실조 걸렸고 눈 시력 다 잃고. 네. 아이고. 세상에. 목욕한다고 섰는데요. 항문이가 다 보여. 껍데기에 그냥. 항문이 이렇게 벌어져서. 뼈에 가죽만 씌워가지고 이게 궁뎅이가 통통해야 되잖아. 20살이면 쭉 벌어져가 똥구멍이 다 보여. 똥구멍이 다 보여. 미이라지 미이라. 아우 나 그걸 보고 이 갈비뼈가 아릉아릉해 다 보이고 20살 난 아이가 뼈만 남아가지고 이륵 하고 서 있는 거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애를 부둥켜 안고 우리가 무슨 죄야 우리가. 나는 진짜 청춘 시절 조국에 바친 거밖에 없고 엄마 아버지가 다 좋은 직업에서 다 수령을 위해서 새끼들 다 나라에 바쳤는데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너무 막 분통 터져갖고 오빠 난 나갈래 나가서 내가 혼자 먹고 산다 더구나 오빠네 집에 왔는데요 오빠가 내가 뭘 왜 이렇게 말 안 하면 오빠가 출근하는 거 봤는데 맨날 사이다 병 있잖아 유리병을 주머니 차고 나가는 거예요 저 사이다 병을 왜 갖고 나가지 오빠가 369 땅구 공장에 있었어요 군수품 공장 사람들은 출근하면 죽이라도 거기서 밥을 먹여줘요. 네. 본인 배고픈 그 공장에서 먹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냉이 죽이라도 오빠는 나오면 병에, 담아서. 병에 담는 거야. 자기는 조금만 먹고. 네. 그래가지고 저녁에 퇴근하면 한 병대게 모아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능쟁이라도 돼지뼈 가득 갖다 솥에다 삶으면 그거 병에 거 쏟아가지고 나달가로 풀어서. 곱기가 조금 풀길에도 좀 있게 그렇게 해서 풀 죽을 거예요. 수 있는 거군요. 그걸 보니까 막 너무 가슴 아프고 아우 그래서 오빠 숟갈 하나 돌자 그냥 내가 나갈게 했더니 네가 나갈 형편은 안 된다 몸은 이미 너는 병들어 있다 무릎 팍도 다 물 차서 붓고 막 매 맞아갖고 다 터지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시집이나 가라 그러면 너야 뭐 굶겨 죽이겠냐 시집 가면 그래도 죽무지라도 얻어먹으니까 가라고 근데 여자들은 북한의 여자들은 다 여자가 해가잖아요 막 근데 당장 시집 보내는 동생한테 속옷도 한 번 입고 팬티도 한 장 없이 그렇게 헛바지 입고 부들부들 떨고 막 앓고 있는 동생을 개성으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70리를 걸어서 아침 5시에 출발하니까 밤 10시에 도착하더라고. 가다 쉬다 하면서 70리 딱 그 주소 갖고 갔는데 우리 오빠네 집보다 더 못 사는 집으로 간 거야. 가니까. 어떻게 아는 집이었어요? 오빠하고 아는 친구인데 다른 데 가면 여자들이 다 해갖고 와서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사는데 빈 몸에 보내니까 오빠가 자,
자기 얼굴 봐서라도 내 동생한테 그러지 마라. 네. 그거예요. 걷어달라 이거야. 그래서 같이 보냈는데 아무것도 없어. 된장간장 소금도 없어. 그런 집에 가서 그래도 막 나가서 눈쟁이랑 뜯어다 끓여 먹으면 먹을 때마다 그 시부모들이 얼마나 나를 욕하는지 너 같은 복덩아리 없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 우리 집에 다른 집 봐라고 며느리들이 못해요 못해요 자랑을 그냥 하면서 조금은 욕하고 막 네. 이렇게 물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나 어디 있는 거 찾아가고 부엌에서 불 때는데 막 머리다 보고 막 그래 시어머니. 아버지가 시부모들이 학대. 학대지 근데 북한인 건 학대라고 안 그래 그냥 그 집에 가면 그 집 귀신인 때도록 그냥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동안 그 집에서 그런 데를 살다가 뛰쳐나온 거지. 그때는 이제 임신한 상태로 임신을 했고 나와보니까 임신한 거지. 근데 임신하면 여자들이 그 이런 생리적인 주기들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야, 내가 영양이 안 좋구나. 야, 그리고 또 그런 주기가 생기면 이달인 괜찮게 내가 먹고 살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점점 배는 불러오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 임신이라 그런 거야. 아,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래서 임신한 네. 상태에서 중국 건너와서. 아니지. 중국이 또 못 오고 거기서 그래도 양강도 해산에 정이 들어가지고 그 꼬집이들 찾아서 또 양강도로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에서 뛰쳐나가서 또 양강도로. 양강도로 계속해서 뛰쳐나와서 또 양강도로 간 거야. 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엄마들이 너 임신인데 너 어떡하냐. 네. 왜 집 나왔냐 그런데 차라리 그런 구박 천대 맞느니 혼자 있는 게 낫겠더라고. 굶어 죽어도 나와 있는 게 낫겠더라고. 그래서 당장 아이는 낳아야 되는데 아이 낳을 자리는 없고. 어떻게 했어요? 해산역전에 보면 이렇게 보일러를 떼요. 보일러 네. 떼면 그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재를 버리는 데가 있어. 뒷두라니 막 쌓아놨는데. 실라쿠. 그 재를 버리면 딱 김이 물물 나는데 안 주면 2시간은 뚜끈뚜끈해요. 네. 근데 그 비닐방막이 있는데 비닐방막이 우리 꽃제비들 이불이잖아. 그걸로 여름에도 덮고 겨울에도 그거 쓰고 다니고 비 오면 쓰고 눈 오면 쓰고 비닐방막이 그냥 나실나실을 다 끼져서 그 봉지 깔고 앉아서 배가 아파서 울고 불고 아이고 대고 하는데 누구도 안 도와줘요. 다 같으신 무슨 뭐 같은 꽃제비들이 네. 막 그냥 울고 불고 있는데 또 지나가는 할매가 네. 이렇게 보다 야 저 애미는 이 새끼 죽겠구나 저거 어떡하겠니 이 니 주지 뭐 애를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그러더니 또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서 애 받아가지고 타월수건 있잖아요 네. 타월수건으로 애 머리 덮어주고 앞치마 할머니들 띄고 다니잖아 네. 긴 거 그거 벗어서 애 이렇게 꽃제비다 네. 싸주고 너 빨리 장마당 가라 해산역전에서 장마당까지 그래도 네. 고리가 꽤 돼요. 그 아기를 안고 일어났는데요. 오 세상에 여자들이 이렇게 출산하고 나면 출혈이 많아요. 출혈 받아낼 첫저박지 하나 없어갖고 그 바지 가랭이를 질질질질 흘리면서 그냥 그래도 걸어서 그 장마당에 왔는데 네. 장마당에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엄마들이 막 양말도 벗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깔고 앉으라고. 네. 깔고 앉으면 그래도 출혈 받아내라고. 그리고 생선 파는 그 생선 가게 아줌마가 지금 한국에 탈북에 왔어. 생선 가게 아줌마가 나보다 나이 어려요. 그 아줌마가 발 시려우니까 그 판잣대기 하나 올려놓고 있대서 그 판잣대기 내주는 거예요. 그거 깔고 앉아있으라고. 그런데 그 양말을 갖고 내가 그걸 깔고 앉는 게 아니라 애기가 뻘거벗어 어떡할 거야. 애기 발에다 팔에다 다 양말을 끼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지가 되고 옷이 되는 거야. 몸뚱아리는 그냥 배낭에 담아가지고 비닐방막으로 감아가지고 그 애기를 안고 앉아가지고 손을 하 높이 올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구걸했구나. 아저씨 나 5점 만져요. 아저씨 10점 만져요. 그 목다 남으면 놔줘요. 버리지 말고 놔줘요. 이것이 내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 이만갑 애들이 나는 뭐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하면 막 치가 떨리고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왔는데. 야 이렇게 네. 막 손 내밀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입에 있던 거라도 뽑아서라도 줘요. 어떤 사람들이 야 네가 집 죽어야지 그 애기들 그렇게 살아가냐 하면서 막 욕도 하지만 걱정도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애기는 그러면 거기 그렇게 몇 년 살았어요? 거기서 3년 장마당에서 3년을 사는 거예요. 3년. 애기 3살까지? 그렇지. 구걸하면서. 네. 네. 근데 무슨 장사할 그런 뭐가 있어 뭐가. 내 몸도 건사 못 하겠는데 내 몸때기도 아이고 애기 있지 뭐
훔쳐먹을 거라도 있으면 훔쳐먹겠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내가 장사해. 장사한 사람에게서 좀 거들어주고 그런 것도. 그래서 없고. 애기가 조금 그금에서 이제 괜찮아지니까 이제 애기가 떼뽀시를 하니까 그때부터 딸. 그금에서 소고기 국, 저 돼지고기 국밥 파는 아줌마한테 옆에 앉아서 네. 불도 주소, 나무도 주소다 주고 빈 그릇 모아서 그 집에 이어다 주는 일을 한 거예요. 애기가. 내가, 내가 이 애기로 그걸 이어다 줬어요. 그러면 밥 한 그릇씩 줬어요. 그러면 그것도 애기 먹이고 네.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하다 생각이 난 거야. 무슨 생각이 났냐면 식기 밥그릇이 북한 사람들은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네. 해요. 반들반들하게. 그 세 식기를 한 60개 되게 있더라고. 그걸 이거가 하다가 그 아줌마가 뒤따라서 내 집으로 하니까 혼자 보낸 거야. 대야에다 이거 오다가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야. 내 쏟아. 이 식기를 갖다 팔아먹고 그 돈으로 한 끼 먹고 중국 가야지. 아.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대야의 식기를 밥 파는 아줌마한테 그냥 다 밥 남은 거하고 다 바꿔버린 거예요. 밥덩어리 요만큼 주는 거 가지고 그거 먹고 애기 데리고 1월달에 압류강 땡땡 울었을 때 딱 걷는 거예요. 건너서 오자마자 그냥 강 옆에서 또 잡혔어. 인신매매하는 새끼들한테 잡힌 거예요. 그때. 아, 군대가 아니고. 근데 보니까 군인들이 이걸 끼고 하더만. 군인들이 그 도로에 있고 얘네들은 그 밑에 강 밑에 내려와 있었더만. 냅두는 거예요. 다만 냅두는지. 따오더니 우리 잡아갔는데 애기를 배낭에 담았어요. 네. 배낭에 담고 이름이 충단이었는데 충단아 울지마. 울면 총 맞아. 군대들이 따라와 울지마. 얘가 배낭꾼을 잡고 바들바들바들 하면서 빨리 가 빨리 가 문자와 문자와 하면서 딱 오자마자 그냥 이 새끼들이 풀밭에서 확 나오더니 우리를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아이를 막 뺐는데 그 애기가 엄마 안 가, 엄마 안 가, 엄마 같이 가, 같이 가 계속 그러다가 그냥 배낭에서 몸이 쑥 빠져나오니까 엄마 손을 딱 잡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얘가 조그만 애가. 엄마 같이 가, 배고프다 말 안 할게, 엄마 같이 가. 뭐 세상에. 엄마 배고프단 네. 말 안 할게 나 배 안 고파 같이 가 같이 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애기가 뺏기고 네. 나는 애기 달라고 막 그러는데 이것들이 나를 분리시켜갖고 한쪽에 날 잡고 한쪽에 애가 있는데 여기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차라리 국고를 안 봤으면 내가 이렇게 마음을 아프지 않아. 장마당을 장마당에 개 팔듯이 애기를 앉혀놓고 들고 이 애기 사러 온 놈들한테 흥정하는 거야. 5천원, 2천원, 3천원. 순실씨 번호 앞에서? 딴 옆에 있는데 말 못하게 지금 입을 틀어막고 너 소리 지르는 저 네. 군대들 내려온다고. 군대들도 다 내가 소리 지르는 거 다 들었어요. 강가에서 그 짓을 했다고? 강가에서 그러는 거야. 우와. 그래가지고 그냥 애기를 뜯어가지고 그냥 뛰어 올라가는 거야. 강 그 동뚝으로 올라가서 그냥 택시 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 정말 막 나 그때는 고민이네, 고민. 그리고 나는 중국 돈 5천 원에 그냥 싼동으로 팔아버린 거지. 그때 몇 살 때예요? 내가 여기 41살에 도착했으니까 아마 38인가 될 거야. 근데 또 중국에 와서 있었던 그 기간이 있으니까 38, 37 됐을 거야. 그러면서 애기는 중국 돈 3천 원에 팔려가고 난 5천 원에 팔려가고. 그 애기가 없어졌다는 게 그거구나. 그 애기예요. 그 애기. 이제 애기 소식은? 지금까지도 그래서 나 아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요. 몰랐어요. 그리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 정신병자처럼 막 남의 집 아기 봐도 딱 내 아기 같고 베란다에 계속 내려다보면서 막 그냥 생각나고 근데 그때가 2007년 네 들어왔을 때가 2007년도니까 네. 야 세상에 그렇게 됐다니까 이제 지금 한 12살 13살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겠네요. 네. 몇 살 때인지도 생각 안 나. 난 오직 머리에 세 살짜리 애기만 생각나는 거예요. 얼굴은 기억나죠? 지금 잘 안 나. 이제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에 와서 너무 우울증 걸려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내 이 강아지를 보면서 정말 개보다 못한 놈이 인간들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개 강아지도 자기가 새끼 난 애기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강아지도 자기 새끼 잃어먹었다고 강아지가 입고 있던 자기 애기 옷 다 끌어 모아고 냄새 맡고 울고 베란다 쳐다보면서 쿵쿵대고 막 계속 그러는데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새끼가 잃어먹었다고 그렇게 울고 가슴 아파하는데 사람은 어죽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걔 키우면서
너도 엄마라고 새끼 잃어먹었다고 나도 똑같은 마음이구나. 지금도 그 강아지하고 살거든요. 와 지금 막 아이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그 이순실 씨 이야기 여러 차례 네. 들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은 건 처음인데 2부에서 좀 계속해서 듣기로 네. 하고 예, 뭐라고 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좀 잠깐 좀 진정을 하고 네. 시청자 여러분 그 늘 듣는 이야기 같지만 이 탈북 여성들 가슴 속에 맺힌 거는 참 그렇네요. 근데 내가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팔려한 집에서 떠나러 다른 데로 팔아야 돼요. 5,000원에 샀으면 6,000원에 6,000원에 샀으면 또 7,000원에 자꾸 이렇게 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진정하고 저희가 네, 네.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릇도 팔고요. 근데 당증 있어요. 당증. 당증도 국수 한 그릇에 외상 넣고 왔어요. 당증도. 지금도 꿈에서 그게 죄책감이랑 당증 찾으러 가요. 지금도. 아우 그게 뭐라고. 당증도 갖다가 외상에 넣고 왔다니.